아, 지금 호텔 안에 3층에 실내 운하가 있어요. 곤돌라 타로, TV 타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베네시안 호텔 내부 규모가 상당해요. 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지하도 아니고 실내 3층에 있는 수도를 만들었다니 과연 대단합니다. 진짜 베네치아는 기분 좋아요. 뷰티 곤돌라 저기서 티켓을 구입한다네요. 이 얼마나 넓은지 한참 그려왔네요. 소비니어 포토샵이 판다지만은 또 여기 인사이드 여기 소비니어 샵에서 판다 하니까 사야죠. 오, 여기 베네치아 가면 가는 데 많은데 와 여기도 나중에 보기를 하고 일단 티켓을 여기는 여기서 구입을 하는 곤돌라 라이 티켓. 곤돌라 샵에는 이미 문을 닫고 다른 샵으로 가서 Just keep going straight and turn right라 하니까 조금 더 걸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지. Hi. Welcome to Venezia. Oh, yeah, thank you. So now I'm looking for in gondola. This way. Yeah, this way. This way. Over there? Yeah, over there. Just thank you, sir. 티켓 구입했어요. 파타카, 그러니까 마카오 달라, MOP. 145 캐시나 알리페이 means 카카오페이 가격이 똑같아서 홍콩 달러를 아끼고 카카오페이로 끊었습니다. 이 곤돌라는 4명이 타야 돼요. 만약에 혼자 탈 때는 668불인가 그래서 이제 잠시 다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Today, how much do I have? How much do I have? Pay. Have different price. You can come up. Let them take a picture. Look at my baby. How old is thing? How old is thing? 2 years. 2 years. Yeah. So cute. 2 months. Two years, two months. Yeah. Hello. I look like you. Macau. Welcome from Macau. Macau. Yeah.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기 마카오에 사는 가족들 빼니 5분하고. 원래 4명이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명까지 가능하다네요. 어쨌든 즐겁습니다.
아, 이럴 때 오카시나를 들고 오려고 털었다 뺐다 하면서 아, 여기 와서 오카리를 오솔로니어 한국을 뽑아야 되는데 아치 다리도 베네치아에 있는 모습을 좀 본다네요. 아. 놀랍습니다. 진짜 실내에 이런 긴 수도가 있다는 게. 너무 괜찮아요. 아, 다른 배가 또 지나가네요. 한국인들은 그럴 수가 없네요. 여성분이 Hello. 있었어 하나만. 여기 우리 아기 손님이 있었어. 이 마카오 가족들과 제니예요. 헬로! 아, 지금 시간이 5시 48분. 하이스프란 브라비 음악도 거두고 아까는 이태리 가곡도 나왔는데 지금 상대가 아, 어제 마카오 반도 구경하고 반쯤 베네치아 도착했어요. 물론 아침에는 주문할 게 없고 와 지금 룸에 그런데 와 혼자 쓰기 너무 아까울 정도.
이 호텔은 70제곱미터가 그 3천 개 넘는 방이 다 이렇게 스위트룸으로 사이즈가 같다고 그렇게 예약할 때 들었어요. 와, 아주 베드도 혼자 쓰기 너무너무 나. 지금 제 짐 가방이 아직 안 올라왔어. 옷을 갈아입지 못했지만 그냥 제 이 베네시안 호텔의 이 특집이 곤돌라 사진도 있네. 좋습니다.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 시티 뷰가 보이는 곳입니다. 매일 다 이 베네시안 호텔. 와, 수영장과 또 밑에 조깅도 있고 왼쪽에도 또 수영장이 보이네. 짐 가방이 올라오면 얼른 옷 갈아입고 이제 호텔 투어를 해야죠. 내려다본 야외 수영장. 아침 시간이라서 지금은 사람이 없네요. 수영장 커피도 보려고요. 호텔이 워낙 이렇게 넓다 보니까 수영장 찾아오는데도 엘리베이터를 거의나 갔습니다. 파라솔과 이 야자수나무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풀장이 한 세 개로 있는 것 같은데 풀장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분수들이 보여요. 저 공간에 이제 안에서 휴식할 수 있게 여기는 타올하고 아침에 한 잔. 저 한 잔 시식을. 저 뒤에 보이는 건물도 베네시안 건물이에요.
이제 시작합니다. 다른 수영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자수 나무들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말 럭셔리한 호텔에서 1박을 아쉬움을 남기고 이제 타이파페리 터미널로 가서 홍콩으로 이동하려 합니다.